250페이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강론 중에 각종 권리 중에 제일 대표적인 소유권을 봅니다. 소유권. 봐,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에 가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등기법 제65조 소유권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한 소유자가 공시하기로 하는 등기인데 보존 등기 함으로써 등기 기록이 개설되는 거. 그리고 이건 단독 신청이다.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독이라는 것은 의무자가 없다는 얘기야. 단독 신청한다. 그래서 등기법에 가면 23조에 가면 보존 등기 등기 명의로 될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해. 소유권이 있음을 이걸 증명해야 돼. 증명. 그래서 65조에 가면 보존 등기 신청이 총 4가지가 있어. 1호, 2호, 3호, 4호. 여기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토지와 건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자, 1호부터 해서 3호까지 다 토지와 공통적으로 적용돼요. 근데 4호는 토지는 안 되고 건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호는 건물만 해당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럼 1호가 뭐냐? 자, 대장상, 즉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거는 자나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이런 사람은 보존 등기 신청합니다. 최초의 소유자의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인까지가 보존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등록받은 자는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는데 예외가 뭐냐. 단 국가로부터 즉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다. 요땐 예외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예외. 그래서 요 첫째 1호가 일반적입니다. 1호. 이 가장 일반적. 대장상 최초 소유자입니다. 두 번째 2호가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해야 돼. 판결에 소유권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때 판결 종류를 묻지 않는다 했어요. 종류는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 판결이나 형성 판결 다 된다. 판결 주문에 나와 있던 이유 중에 나와 있던 묻지 않는다. 판결 받으려면 소송해야 되는데 피고 적격 누굴 피고로 하느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피고로 해야 되는데 대장상 소유자는 공란 소유자는 공란이 되었으면 이때 피고가 누구냐 중요한 거 토지는 반드시 국가를 피고로 해야 되고 건물의 경우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고로 해야지 이걸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건물을 국가를 피고로 했다 토지를 시장을 피고로 했다 적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3호가 뭐냐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이것은 미등기 부동산만 그래요. 왜냐하면 등기된 부동산은 또 이 수용이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보존 등기하면 중복 등기가 되기 때문에 등기된 부동산 실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보존이나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등기를 다 직권말소한 절차 따라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자도 보존이 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되는 경우는 뭐냐 미등기만 돼요. 미등기 토지나 미등기 건물 수용했을 때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호는 중요하다는 것이 이게 토지는 없고 건물만 된다 했지 이건 뭐냐 시장 예,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때 구청장 자치구청장이요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것은 오로지 건물만 토지는 없어요. 이때 확인에 해당돼 확인서에 해당되는 것은 시장 등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만 되고 일체의 다른 서류 자산세 납세 증명서라든가 또는 사용 승인서라든가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토지만 네 번째는 그리고 이 단독 신청할 때 이때는 신청 정보 특히 신청 정보와 관련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날짜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등기 원인도 없고 원인 일자도 있고 원인 일자 등기 원인 일자 이 두 가지가 모두 없는 건 유일하게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냐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토지나 건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를 촉탁을 할 때 등기관이 직권 보존 등기하는데 이때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되는 처분 제한이 뭐냐? 소유권의 가압류, 미등기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든가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했다든가 또는 강제 경매 기입 등기했다든가 또는 여기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 직권 보존 등기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가 전형적인 것이고 여기에 아닌 것 좀 많이 나오는 게 특히 주의할 것이 뭐냐? 체납 처분. 세금을 안 내서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이것도 처분 제한 등기지만 압류 등기할 때 이것은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체납 세금을 안 내서 압류할 때 세무관서에서 보존 등기도 동시에 촉탁을 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화하지 않는다. 이것을 주의해야 되고 작년에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 경매 기입 등기 이런 것들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보존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존 등기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보존 등기 단독 신청이므로 의무자가 없지. 의무자 없으니까 의무자 인감 증명 등기 필요 이런 걸 낼 이유가 없어요. 의무자 있을 때만 들어가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50페이지에 88번 문제 보세요. 250페이지 88번 문제 보시면 자 대부분 요 65조 등기법 65조 신청인에 관련된 요 1, 2, 3, 4, 5 65조 요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질문이 88번이 토지의 보존이 자 처음부터 토지라고 딱 제한을 걸고 들어가서 토지 보존이 그러면 요 네 번째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토지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자 등기관이 옳은 걸 찾아서 미등기 토지에서 법원 촉탁에 따라 가압류 여기서 미등기와 직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등기 촉탁하게 되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라. 여기겠죠. 예외. 맞고 2번 특별자치도지사 확인회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이 신청할 수는 있다는 틀렸죠. 자 지금 토지로 제한했기 때문에 지금 토지라고 질문했잖아. 그럼 여기 특별자치도지사는 뭐만 건물만 되는 건데 토지를 언급하신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미등기 토지를 대장상 소유자부터 증여받은 사람 여기서 최초의 소유자 등록된 자가 보존등기하기 때문에 등록됐다는 것은 최초 소유자라는 것은 자 이전 등록받은 자 안 된다 했지 그럼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전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 못한다는 거예요 승계취득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4 그랬고 4번 등기관이 보존등기 할 땐 등기부에 등기 원인과 날짜 기록한다 여기서 보존등기 특징이 신청정보에 등기 원인과 날짜가 없다는 게 특징이 두 가지 다 없음 원인과 원일자가 없다는 것. 5번 확정 판결에 자기 소유권을 증명해 보존등기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한 판결은 확인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판결에 소유권을 증명한 적 들어가지만 종류를 묻지 않아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된다. 판결 종류를 묻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88번에 1번만 옳고 나머지 다 틀린 겁니다. 89번도 역시 보세요. 미등이 토지로 딱 질문 문제에서 89번 문제도 미등이 토지라고 딱 제안하고 있잖아. 미등기 토지 보존등기 설명 옳은 걸 찾으라고 토지 문제 자체가 토지로 제한하고 있다는 건 요거 토지 건물 중에 여기 해당 사항이 하나 없다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자 1번 질문 보시면 자치구청장 확인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자치구청장 확인 어디 여기 구청장 이게 바로 자치구청장을 말합니다 요 자치구청장 확인에 따라서는 토지는 안 된다 했지 건물만 된다 했잖아 그래서 1번도 틀린 것이고 2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 촉탁했으면 직권으로 보존등기 말소한다. 여기서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가 있는데 미등기 토지 즉 부동산의 토지 건물이죠. 자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중에 가처분이 있어. 미등기 토지에 대해 가처분등기 촉탁에 따라 보존등기 하고 나서 요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보존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1번, 2번도 틀린 겁니다. 보존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어. 이미 등기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3번, 토지대장의 최초의 소유자 등록된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 유증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최초의 소유자 등록된 자, 그 상속이나 포괄 승계인, 포괄 유증받은 자 여기에 들어가. 포괄 수증자. 포괄 수증자는 포괄 유증을 받았기 때문에 제1호에 따라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은 맞고.
4번 확정 판결에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 신청한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 등기 원인과 날짜. 자 여기서 항상 보존등기는 등기 신청정보의 원인과 날짜 쓰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유일하게 권리등기 중에서 보존등기 둘 다 없는 거예요. 등기 원인과 원일자가 없는 건 보존등기밖에 없습니다. 다음 5번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수용에 따라서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건 미등기를 전제로 한다 했어. 그래서 89번에 옳은 것은 3번만 옳은 것이고 90번도 역시 보증이 틀린 거.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에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보증이 신청할 수 있다. 아까 판결 중에서 자 대장상 소유자라니 공란 대장상 소유자를 피고로 해야 되는데 얘가 여기 비어있어. 그러면 토지의 경우 누구로 해야 된다? 국가. 건물 누구? 시장, 군수, 정장. 따라서 건물을 국가를 피고로 했다. 적격이 없어요. 이거. 피고를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건물인데 국가를 피고로 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토지의 경우가 국가를 가야지 건물은 시장, 군수, 정장을 피고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일부 지분에 대한 보증 신청한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거는 이미 아까 예, 이미 각하 사유할 때 다 설명한 건데 29조 이후 각하 사유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지분만 되느냐? 전원명의 이거 항상 나오는 게 있다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유자 중 1위는 지분만 못하고 전원명의로 공동상속인 중 1위는 지분만 못하고 전원명의로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거꾸로 지분만 되고 전원명의 안 된다. 요 기본적인 요 기억해 주라 겠죠. 지분만 보존등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 경우 당해 토지가 보존등기 신청의 소임을 이유로 기준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 이게 바로 이행 판결입니다.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행판 판결 말술 기준 등기 말술 명했다. 이 판결 이행 판결 다 된다. 종류 묻지 않는다 있지. 그다음 4번 일동 건물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를 동시. 이거는 동시 신청 대위 신청 동시에 대위하는 거. 구분 건물 특징 때문에 그렇다 했지. 동시도 되고 대위 신청. 자 최초로 구분 건물 중 이건 구분 건물에서만 문제돼. 구분 건물 일반 토지나 건물이 아니고 구분 건물에서 최초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만들어라. 이걸 표시 등기, 표시 등기를 동시에 대위. 즉 보존 등기는 대위 신청하는 게 아니고 표시 표제부를 만들어 놓는 것만 동시에 대위라겠지. 그다음 5번처럼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촉탁했을 때 등기관 직권 보존 등기 한후 임차권 등기 명령 여기서 아까 여기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는 직권 보존 등기 후 을구에 임차권 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할 경우도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90번의 1번이 틀린 것이고 이제 91번부터 이전 등기 중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거래 가액 등기 문제. 거래 가액 등기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 시행된 시점이 자, 거래 가액 등기 매매에서 거래 가액. 그래서 거래 가액 등기 시점이 언제냐? 2006년 1월 1일 이후의 첫째 시점 이후. 요 이후 이전 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매매 계약으로서 6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걸 전제했었지만 이제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안 보더라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을 전제로 하고 두 번째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에 대해 그래서 매매 계약서가 아닌 판결서라든가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어. 계약서에 의해서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거래 가액을 등기하라. 거래 가액, 신일 거래 가액을 등기하라. 그래서 기준 세 가지 이거 매매 계약서 이전 등기. 따라서 계약서가 아닌 판결서에 의해서 이전 등기할 땐 거래 가액 등기 안 합니다. 경매에 따른 등기할 때 거래 가액 등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에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가 등기를 한 데는 거래 가액 등기 안 해. 2005년도 건 거래 가액 등기 안 됐지. 2006년 1월 1일 이후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매매 목록이라는 게 필요해요. 매매 목록. 거래 신고 매매 목록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 게 있어요. 목록이 필요 없는 것은 자, 부동산이 단일할 경우에. 그럼 목록이 필요한 경우 뭐냐? 이것은 두 가지.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거나 두 개 이상이거나 두 번째 부동산이 하나일지라도 수인 여러 명과 다수.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일 때는 목록이 필요하다.
부동산 개수 두 개 이상일 때 주의하시고, 이때 목록이 필요 없으면 거래 가격 어디다 들어간 게 되냐? 갑구에 직접 씁니다.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나. 쓴 부분 여기다가 거래할 등기에 만약에 금 1억 원이다. 그럼 이렇게 금 1억 원 이렇게 한글과 아랍의 숫자로 써 거래 가격을 이렇게 목록이 첨부돼 있으면 이 목록 이 매매 목록이 첨부돼 있다면 갑구에는 매매 목록 번호밖에 안 들어서 매매 목록 제 몇 호 제 201호 다시 105호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거래 가격은 어디에 첨부되느냐? 자, 매매 목록이 들어갔을 땐 첨부된 매매 목록에 전자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거래 가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부 공개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등기부 표 여기에 직접 갑구에 들어갔을 때는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받으면 이거 그냥 있어. 근데 매매 목록에 써져 있을 때는 이거는 등기부를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때 매매 목록 포함해서 발급해 주세요라고 신청해야만 나옵니다. 이거는 신청해야만 알았어요? 이 내용을 기억을 해줍니다. 열람 증명서 발급할 때 등기부에 가액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매매 부동산이 단일하거나 당사 단일할 때 문제고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거나 한 개라도 수인 대 수인 간에 매매일 때는 목록이 첨부되기 때문에 목록을 찾아가 봐야 금액이 나오고 목록을 보고 싶으면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할 때 반드시 이것도 발급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91번 문제 틀린 거 자 거래 가격 등기 문제죠. 2006년 1월 이전 요 이전 건이 책상 상에 없지 등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2번 매매 등기원이 매매를 하더라도 원인증서 판결서 이렇게 판결서나 경매 이때 가격 등기 대상이 아니라 있지 계약서 계약서 그다음에 신고 필증상 부동산 한 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 목록 여기서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언제나 두 개 이상이거나 한 개라도 여러 명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일 때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목록을 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매매 목록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는 매매 목록을 경정할 수 있다.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때만 경정이 허용되고 이걸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등기해버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처럼 원인증서와 신고필증이 된 기대된 사항이 서로 달라서 동일한 거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기증 각하된다. 이것은 각하 사유 중에서 첨부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이것은 원인증명 정보의 불일치 사항이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각하 사유 29조 11가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 92번 문제 보세요. 유증이나 이전 등기. 자 원인별로 자 소유권 이전이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지금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봤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란 건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이전 등기할 때 이전 자 지금 이전 등기할 때 원이 뭐냐 원인별로 원인을 봤더니 매매냐 증여냐 교환 같은 법률행위 이때 거래 가액 등기 지금 방금 살펴본 요 관련 거래 가액을 등기하는 문제가 이게 나온 거예요. 가액 등기 문제 그다음에 이제 특수한 거 유증 판 예 저 유증이나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 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뭐 진정명의 회복 특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렇게 쭉 원인이 나오는 원인이 그중에 유증을 본다면 유증을 원인한 이전 등기 틀린 거 유증에 기한이 붙었을 땐 기한이 도래한 날이 원인자 됩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를 했죠.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이 붙을 수 있는 기한이라는 것은 그 기한 장래 도래가 확실한 걸 기한이라고 하죠. 조건은 불확실한 거 기한이 붙었을 땐 기한이 도래한 날이 원인자가 되는 겁니다. 포괄 유증은 수증자 명의로 등기가 없어도 유증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즉 유언자 사망 시에 물권 변동. 이거는 유증은 두 가지 이건 기본적인 상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다. 그럼 이 두 가지 차이점 뭐냐? 포괄 유증은 내 재산권의 2분의 1을 너한테 주겠다. 죽으면 이게 포괄 유증. 특정 유증 내가 부동산을 세 개 가지고 있는데 이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이 학원 건물을 내 죽으면 내 친구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특정 유증이라고 그래. 쉽게 얘기하면 그럼 포괄 유증과 특정 차이점 뭐냐? 자 물권 변동의 차이가 난다 그죠?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의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도 자 내 재산권 2분의 1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유증한 사람이 죽으면 등기 없이도 수증자 앞으로 물권 변동이 돼 상속과 마찬가지 등기 없이 민법 187조에 따라서 그런데 특정 유증은 유언으로는 유증자가 사망해야 되지만 물권 변동이 되려면 수증자 앞으로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이 생겨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기 절차는 똑같다 그죠. 유증에 따른 등기는 포괄 특정 무장업 둘 다 공동 신청. 이 공동 신청이라고 했을 때 수증자가 권리자요, 의무자는 유언 집행자 내지 상속인.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 내지 상속인이 의무자에서 공동 신청. 공동.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2번에 유증으로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2번 지문이 등기 없이도 유증 효력이 발생한 시점 즉 사망 시에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물권 변동을 물어봤으니까 요거 물권 변동 등기 없이도 사망 시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3번 유증이나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유증의 경우는 포괄 특정 어떤 경우도 묻지 않고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즉 A가 유증을 했다. 그러면 어떤 경우도 수증자 직접까지 즉 A가 B한테 이게 수증자라고 보세요. 포괄 유증 특정을 묻지 않고 수증자 앞으로 이게 직접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이쪽에. 그런데 여기 상속이 있다 해서 상속 등기를 거치고 이전되는 게 아니고 여기 유증자로부터 직접 상속 직접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유증의 경우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다음 92번에 4번 지문 3번이 틀린 겁니다. 유증이나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 유류물치 유류분이란 건 자기 고유한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걸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원을 수리해야 된다. 등기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유류분이 침해됐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맞는 것이고 5번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유증이나 이전등기 신청이다. 이것은 포괄 유증 받았으면 직접 수증자 앞으로 보존등기 하겠지만 미등기 이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까 보존등기는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는 자 그 상속이나 포괄 승계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미등기야 등기 안 된 부동산을 유증했어 그러면 요 갑이 상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경우 상속등기는 않지만 상속인 앞으로 먼저 이건 보존등기를 하고 수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게 언제 특정 유증일 때 만약 포괄 유증이면 직접 자신 앞으로 보존등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92번에 3번이 틀린 것이고 9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지금 이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그래서 아까 원인별로 유증, 뭐 상속, 수용, 진정명, 회복 이런 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틀린 거 찾으라겠네요. 자, 재결 수용. 수용의 경우 관공사 아닌 기업. 이제 지금 기업자는 말 안 씁니다. 지금은 이제 사업 시행자로 바뀐 거 이게. 기업자가 과거에는 이게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용어가 기업자 이런 기업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업자 이렇게 이런 말인데 이건 이제 사업 시행자라고 용어가 바뀌어서 이건 더 이상 안 써. 자 이렇게 재결 수용했을 때 관공서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자 수용의 경우 사업 시행자 단독으로 이전 등기 해가는 겁니다. 관공서라면 촉탁으로 한다 그치. 그래서 1번은 틀린 거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 2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 이전 등기할 때 원일자 쓰지 않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명 회복. 진정명 회복 쉽게 하면 이건 말소 등기 대신에 말소 등기 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진정명 회복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특징이 물권 변동이 안 생겨요. 즉 이미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 일자를 쓰지 않는다는 거 등기 원인은 진정명 회복이라고 쓰지만 원인 일자 기재가 없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이전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일명 등기 청구권 중에서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한다. 등기 인수. 등기를 빨리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등기 청구권은 예를 들어서 의무자 권리자 문제를 얘기한다 했지. 매매를 예를 든다면 요 매매라면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로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기 청구권 누가 행사하느냐? 매수인이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이렇게 행사하는 게 일반적이 이게. 그런데 거꾸로 의무자 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이게 등기 인수청권. 매수인 중에 특수한 매수인이 있다 했지. 강부자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 등기해놓고 매매해놓고 등기 안 해가. 그럼 누가 각종 공조 공과금 세금이 매도인한테 각종 날라오기 때문에 매도인 빨리 등기해가라 요구해.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인수청권. 등기 청권 중에서 의무자 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걸 등기 인수청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4번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 상속인명을 보존등기 한 다음 유증이나 이전등기 조금 아까 설명한 내용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했으나 그 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면 이전등기 신청 시 다시 허가구역 지정되었더라도 신청서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건 전에 말씀드렸지. 제3자 허가동의 승낙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서를 내는 것은 이 기본적인 것은 토지거래 허가서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내는 것은 소유권과 지상권, 소유권 권리 중에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소유권 지상권 유상 계약을 전제로 한다. 유상 계약을 전제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허가서를 내는 거니까 소유권과 지상권이 아닌 전세권, 근저당권 같은 건 허가 대상이 아니고 허가 구역이더라도 유상이 아닌 무상, 즉 무상인 증여라든가 부부간의 재산분할 약정했다든가 신탁 등기하는 건 필요 없고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 경매라든가 수용이라든가 상속 이런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니며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기 때문에 이전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이전 가등기는 아직 이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계약 중에는 예약이 포함되어 있다 했지. 예약. 그래서 잘못 얘기했네요. 이전 등기 소유 매매 요 잠깐만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 유상 계약을 여기 예약도 포함되고 등기 종류는 등기 종류는 이전 설정 두 가지. 제가 다른 거 혼동이 됐어요. 순간적으로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엉켜서 그런 건데 소유권과 지상권만 되기 때문에 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등기들은 허가구역 안에 있어도 허가 대상이 아니며 유상계약만 된다 했지. 그리고 계약은 허가를 받으려면 집값 급등하기 때문에 통제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단계에 통제하느냐 예약 단계에서. 예약이라는 가등기 문제. 가등기할 때 허가서를 내는 거기 때문에 본등기할 때는 허가서 내는 게 아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등기 종류 이전 등기와 설정 두 가지만 따라서 소유권 이전 받거나 지상권 이전 받거나 지상권 설정하는데 유상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판례가 시점, 시기상 문제. 자 계약 시부터 등기 신청, 등기 신청 시까지를 놓고 봤을 때 계약 시부터 신청 시까지 다 허가구역에서 그럼 이거 허가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계약 시 허가구역에 있다가 신청 시 해제됐다? 안 냅니다. 계약 시 아니다가 신청 시 허가 지정됐다? 안 냅니다. 허가구역이다 중간에 해제됐다 다시 지정됐다? 안 내. 알았어요? 언제 낸다? 계약 시부터 등기 신청 이렇게 일괄적으로 허가구역일 때만 허가서 내는 거예요. 시점 지금 5번 지문이 바로 이걸 말하는 시점으로 허가 구역이었는데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됐어도 안 내. 알았죠? 시점. 어느 한쪽이라도 아닌 게 있으면 안 낸다는 거예요. 그다음 94번 문제도 역시 여러 가지 소유권 이전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중 틀린 걸 찾아라. 1번 지문 상속을 원인한 농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필요하지 않다. 상속, 자 농지증은 법률행위, 즉 당사자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건을 할 때 농지를 내라는 거기 때문에 상속은 자기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런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실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했으니까 농지증을 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관련돼서는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 문제지 해당이 농지일 것. 농지 지목이 전답과 손이라는 얘기죠. 여긴 유상이든 무상이든 묻지 않습니다. 취득은 유무상 둘 다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계약이든 법률행위 이렇게 계약이나 이런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 것. 법률행위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계약 같은 법률행위. 그리고 여기 소유권 이전 받을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농지증이 필요해. 농지증 농지 취득 자격증명 따라서 농지가 아닌 건 대상이 아니고 무상도 포함된다는 사실. 여기서 증여 농지 증여 계약 농지를 내야 돼. 근데 법률 행위가 아닌 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농지 취득한다. 어떤 거 상속이나 뭐 수용이나 이런 것들은 등기할 때 농지 필요 없다는 것이 특히 주의할 건 경매 문제지. 왜 필요하다고 했어요? 경매는 법률 규정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매할 때 농지를 냅니다. 근데 그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등기와 관련해서는 경매의 경우에 경매 신청 시 경매단 이전 등기할 때 등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매의 경우는 경매로 인해서 매각 허가를 받을 때 즉
특별 매각 조건으로서 농지를 경매 받으려면 농지증을 갖다 법원에 내서 법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등기할 때 낸 서류가 아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필요해.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보면 경매 과정에서 농지기업 농지를 내야 된다고 배우는 거고 그거는 전체적인 과정이 그러고 등기할 때 내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매각 허가받을 때 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익권 이전 등기 때문에 농지를 가등기하면 아직 이전 안 받았지? 농지증을 안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속은 여기서 법률 행위나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지증을 안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특히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이건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지분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없다 했지. 부동산 일부는 절대로 이전이 안 됩니다. 부동산 일부 이전을 하면 분할해야 돼요. 분필 등기 이런 거 하게 되면 반드시 전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관한 이전 등기. 자, 이 구분 건물에 가면 바늘과 실이 관계 설명했지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니고 구분 건물이다. 그럼 구분한 건물은 요 건물과 토지 이 대지권을 일체로 취급한다 했어. 일체. 일체란 건 분리 처분할 수 없다. 하나의 부동산처럼 일체. 분리 처분이 안 돼. 분리 처분이. 분리 처분이 안 되므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분리 처분이 안 되므로 건물 가면 바늘 따라간다. 이러니. 여기서 분리 처분이 금지된다. 그래서 이걸 비유해서 하나의 부동산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바늘과 실의 관계라 했잖아. 건물 바늘과 같다. 이 대지권은 실이다. 여기다 묶어놓은 거야 이렇게. 바늘 가면 실 따라갑니다. 아파트 100으로 팔았다. 대지권 따라오고. 건물 저당권 설정했다. 대지권도 담보의 목적이 된 거예요.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일체성. 분리처분 금지 내용이라겠죠. 그래서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건물만 이전이 할 수 없고. 즉 일체가 됐으니까 건물만 따로 갈 수 없고. 건물만 따로 소유권 이전할 수 없고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 또 대지권만 토지만 따로 이전할 수 없고 또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 대지권 토지에 대해서 권리 요것만 따로 이전 저당권 설정이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분리처분 금지 못 한다는 내용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위한 판결이 확정됐을 때 확정 후 10년이 경과되더라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했지. 아까 앞에서 나온 겁니다. 이행 판결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5번처럼 승소한 권자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 등기 필정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저 판결 이용 낼 필요 없는데 다만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 내야 된다 했지. 승소한 의무자에서 의자에 동그라미가 있다고 얘기 줬어요. 그다음에 254페이지 펴봅니다. 이제 신탁 등기. 그래서 이제 이런 소유권 이외의 등기로서 이제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신탁 등기나 환매 특약 등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소유권 이외의 등기 제일 중요한 건 가등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탁 등기는 지금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연결해서 같이 알아두는데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환매와 차이점이 뭔가도 알아둬야 됩니다. 신탁 등기 현재 현행법에서는 수탁자 단독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IMF 이후에 신탁 등기 규정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중에 담보 신탁이라든가 신탁의 종류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신탁 등기 중에서 특히 요 절차를 물어보면 신탁 등기는 누가 하는가 물으면 수탁자 현재는 수탁자가 현재는 단독 신청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23조에 가면 7호 7항 8항인가 여기 가면 수탁자 단독 신청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재신탁했을 때도 역시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 단독 신청 그리고 신탁 등기의 경우에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할 수 있다. 대우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하나 있고요. 신탁 등기 관련해서 단독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일괄 한 장으로 일괄 신청. 일괄은 한 건으로 한다는 것. 따로따로 하지 않고.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되 일괄 신청한다. 일괄이란 말. 그리고 신탁 등기 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의 순위번호. 순위번호 같은 거지 별개로 따로 순위번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 별개로 뭐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이런 순위번호가 아니고 하나의 순위번호. 동일한 순위번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수탁자가 여러 명. 수탁자가
이게 수인 여러 명일 때 여러 명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이면 이 관계는 반드시 합유 관계라고 써줘. 합유 관계. 합유 즉 공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유가 아니라 합유 관계. 신탁 등기할 때는 신탁 원부는 매 부동산마다 신탁 원부를 만든데 매 부동산마다 만들 부동산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이건 지금 현재는 신탁 원부를 만들어라. 신탁 원부. 그래서 이렇게 신탁 등기 관련된 거 몇 가지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신탁 등기 말소도 동시 일괄 신청은 신탁 등기와 똑같아요.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5번. 자, 95번에 1번 신탁 등기가 등기 시 수탁자 갑과 을인 경우에 등기관 신탁 등기 갑을 합유. 자, 두 명, 여러 명이라고 했죠. 여러 명. 그러면 합유라고 쓰라서 공유가 아니라 합유. 그다음에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말소를 할 때 하나의 순위번. 순위번호 하면 하나. 하나. 순위번호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형식 참고로 여기 등기 형식을 물으면 신탁 등기 다 주등기를 선택해요. 부기등기라고 하면 틀려. 주등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요 몇 가지 단어 안 되지만 다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4번 지문 신탁자 일부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가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 하겠죠. 5번 신탁 등기 말소기 신청한 권리 이전 또는 말소 등기나 수탁자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 이거 한 건을 일괄 한 건을 일괄해라 이 말. 다음 96번 보세요. 신탁 틀린 거. 자, 신탁 재산의 처분은 수탁자 얻은 부동산 신탁자 속하게 됐을 때 수탁자 단독 자 첫째 뭐라고 단독 지금 단독 신청이라는 거. 그다음 수익자 위탁자 수탁 대위 여기 수익자 또는 위탁자 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거. 이때만큼은 동시 일괄 동시할 필요도 없고 일괄도 아니다. 이 대위할 때는 이거 아니야. 요때 대위할 때 요때는 그다음에 3번 지문 수탁자 여러 명일 때 등기한 신탁자 공유가 아니라 뭐라고 합유 합유다 써놓았죠. 합유. 그다음 등기한 신탁 등할 때 신탁 원부를 작성 신탁 원부. 신탁 원부를 만들어라. 신탁 원부 이건 등기관이 작성하고 지금 현재는 등기관이 작성하고 매 부동산마다 만들게 돼 있어요. 이 신탁 원부 등기 기록 일부로 보고 신탁 원부를 우리가 열람이나 증명을 발급하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 이건 인터넷으로 안 되기 때문에 등기소 찾아가야 돼요. 5번 농지에 대해서 신탁법상 신탁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할 때 신탁의 목적과 관계없이 농취증을 첨부해야 된다. 농지 취득 자격증 아까 농취증 지웠나요? 지웠나. 유무상을 묻지 않는다. 유상으로 취득하건 무상으로 취득하건 묻지 않는다 그랬지. 신탁은 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신탁 계약에 따라 하기 때문에 농취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유무상을 묻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소유권 문제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거기 보면 전세권, 저당권, 담보권 이런 정도가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뭐 기타 사항으로 구분 건물 대지권 등기 여기까지 해서 있는데 오늘 이제 소유권까지 하면 아주 많이 했어요. 아까 앞에 등기소 등기관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96번까지 한 건데 어디부터 했냐면 오늘은 237페이지 65번부터 했어요. 약 한 30문제 정도 풀었습니다. 30문제 가까이. 그래서 3시간 동안에 약 30문제 정도면 거의 꽉 찹니다. 등기 문제는 지적과 달리 설명들이 필요하고 민법상의 어떤 개념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마음 끝내고 다음에 한 번 더 소유권 이외의 지상권부터 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각종 담보권 그다음 용의권, 그다음에 각종 등기 절차에서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등기, 가등기, 이의신청 문제 이런 것이 기출 문제 좀 남아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하긴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아시고 시간 나는 대로 쭉 보완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